고라니와 거북이의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퇴근 후 리무진에 자전거를 싣고 인천으로 이동 후 숙소까지 10km 이동 후 간단하이 야식 먹고 다음 날 아침 출발지인 인천 서해 한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한강다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아침부터 후끈하네요. 여의도 입성 인증 후 청와대를 배경으로 고라니님 기념사진 찰칵. 광나루에서 서울 사는 지인과 접선 보급 지원으로 막국수와 밀전병을 먹었습니다. 신나게 본격적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원산을 만나가서 아일곡의 라이딩 장면이 없어진 막가비 유명한 변태 아저씨도 못 만나보고 신나게 달립니다. 양평에 도착하여 숙소 잡고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어봅니다. 양평엔 양평해방국집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시장 구역엔 시장이 없고 퓨전 술집만 가득합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 너머에 남한강이 보입니다. 급경사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노철이 심하게 공사되어 있음. 여주 보러 가는 꽃길 라이딩. 여주보에서 강천포 방향으로 출발.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식혀봅니다. 거북이님이 오르막을 꾸역꾸역 고르다가 쉬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달리다가 쉬어줍니다. 뚜껑을 열어놔갖고 잉크가 다 말라버렸네. 날씨가 더워갖고. 이내섬 도착 후 점심으로 만두와 라면을 먹습니다. 날이 더워서 냉면은 조기 품절됨. 이어지어 따뜻한 신라면.
편의점에서 탱크보이 보급하면서 땀 식히는 중 충청도의 더위 체험. 공원을 지나고 충주 시내도 지나고 금대에서 숙박을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흑돼지입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리를 만나면 일단 쉽니다. 몸이 너무 과열된. 수주팔공에서 인증 우측 수원보에 도착 후 요즘 라이더에게 핫한 약물 제조. 이화령 이전의 몸풀기 후승 수주공에서 잠시 휴식. 수주공 오르는 육지가 보기. 드디어 이화령 오르막 5km 구간 시작 시간과 점심의 오르막 구간. 이화령 도착 후 멘탈 다칭하신 왼쪽 육지 거북이 상태 맛있던 것 같은.
약물 공급 중인 고라니님. 대전역 앞 커피숍에서 땀 좀 식히고 성지로 이동. 도피를 위해 청주에서 대구로 버스로 이동. 서대구 터미널 인근에 숙소 잡고 라이딩 종료 좌측면. 대구식 석불고기와 치즈길 한 마리의 대구 막걸리 체험. 다음날 아침 대구식 양평뼈다귀 탕식사. 드디어 여천 터미널 도착. 자전거 여행 끝. 땀나고 거품나고 신나고 소금도 만들고 즐거운 여행이었음.